지금 당신의 하드디스크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신가요? C드라이브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D드라이브로 옮기는 법. 저와 함께 알아봐요. 날 따라 따라와. One more time. 날 따라 따라와. 날 바라 바라봐. 심볼릭 링크를 사용하면 D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마치 C드라이브에 있는 것처럼 사용 가능해요. 반대로도 가능하며 다른 드라이브로도 옮길 수 있으니 한번 배워두시면 좋아요. 이미 설치했지만 재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설치 경로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심볼릭 링크를 사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손쉽게 옮길 수 있어요. 본 영상에서는 심볼릭 링크의 활용 예시로 파이노드를 D드라이브로 옮겨보도록 할게요. 심볼릭 링크는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다소 어려울지도 몰라요. 우리는 링크 쉘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쉽게 구현해보도록 해요. 심볼릭 링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응용 가능하지만 SSD에서 HDD로 이동시킬 경우 빠른 읽기 쓰기가 필요한 프로그램에서는 성능 저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.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.
totally fine, but you just can'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. 따라와.